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중이 아니고 따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는 제가 요즘 그 크로마키 장만하고 나서 그 이제 확대 캡처를 좀할수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제가 캡처를 그 녹화로 쓰고 있는 이 뭐냐 로지텍의 이 로지라는 소프트웨어는 네, 아직 그 카메라 확대까지는 기능을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그 초점도 지금 계속 애매하게 막 바뀌고 있죠. 근데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사실 외출 준비하면서 따로 지금 영상을 켠그 녹화를 하는 건데, 그 굳이 제가 이렇게 공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현재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은 2019년 4월 5일 금요일이에요. 4월 5일인데, 제가 다음 주에 그 4월 10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 그 중국 상하이에 갔다 올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4월 10일 밤부터, 그러니까 4월 10일 새벽까지는 아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아마 상하이 갈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밤부터 4월 12일 낮까지는 일단 방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4월 12일 밤에 서울에 와서 아마 이제 상하이에 갔다 온 사진 공개 방송 및 함께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사진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TV는 4월 10일 아침부터는, 4월 10일 아침부터 4월 12일 오후까지는 방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방송이 없고, 제가 상하이에 가서 만약에 방송을 잠깐이라도 켤수 있을 상황이 되면, 뭐, 와이파이가 있다든지, 뭐, 로밍한 데이터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잠깐 방송을 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인터넷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비를 해서 저는 따로 녹화를 해갈 거, 따로 이제 상하이에서 많이 녹화를, 사진도 찍어 오고 녹화도 하고 그럴 거예요. 사진도 찍고 녹화도 하고 그럴 건데, 일단은 그런 사진 공개하는 방송은 그 금요일에 할 거고,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진행해 오고 있고, 제작하고 뭐 편집하고 아니면 뭐 무편집 영상을 올리든 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 동영상 업로드 일정이 중간에 너무 텅 비게 되면, 네, 또좀제 채널 관리에 약간 좀 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일단은 수목금에 한해서는 동영상 예약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예약 업로드가 아직 그 어떤 컨텐츠가 될지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놓은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그 기획해서 찍어놓고 아직 편집에 못 들어간 동영상들도 있고, 이제 생방송에서 찍었던 동영상들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순서가 지금 많이 엇갈려서, 현재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올라간 동영상은 지난 밤에 진행을 했던 생방송 중에 잠깐 이제 그 강원도 백두대간 그 산불 상황과 관련된 그 상황 분석 동영상을 잠깐 올렸잖아요. 아, 물론 댓글은 막아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현재 업로드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녹화를 해놓은 동영상들은 이제 3월에 제 일상 동영상도 아직 편집을 못 들어갔고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이 컬처 삼국지 이 상하이 투어 컨텐츠 중에서 현재 제가 비자 발급한 컨텐츠까지는 녹화를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아직 업로드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상하이에 출국하기 전까지 또 다른 컨텐츠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들도 좀
모아서 올릴 예정이에요. 모아서 올릴 예정이고, 하여간 제가 상하이에 갔다 오는 동안 그제 유튜브 본 채널에 풀영상 채널은 어차피 제가 그 띄엄띄엄 올라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그렇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제 본, GTTV 본 채널에는 그 제가 그 걔도 하루에 한개 내지 두개 정도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좀 인위적으로 그 예약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는 다 해놓고 그 뭐냐 업로드는 다 해놓는데 이제 공개 시점을 그 공개 시점을 이제 뭐냐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시간대를 정해놓고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제가 상황을 봐서 중국에서 잠깐 인터넷을 쓸수 있을 상황이 되면 제가 뭐 중국은 일단은 호텔 와이파이는 돼요. 호텔 와이파이는 될 거니까 거기 가서 뭐그뭐 설정을 하든 뭐 그런 방식을 뭐 로밍을 해서 가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동영상을 공개할 거예요. 저는 아직 최초 공개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식으로 공개 여러분들한테 좀 뭐 어떤 동영상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뭐 기존에 찍어놨던 펌프 동영상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레이맨 컨텐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아직 생방송 하이라이트 중에서 편집을 못한 동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동영상들이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건데 일단은 제가 상하이에 가는 목적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터를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 가는 날, 가는 날, 견학하는 날, 오는 날. 그래서 딱 2박 3일만 가고요. 현재 여권하고 비자는 발급이 완료된 상태예요. 여권하고 비자는 발급이 완료가 된 상태고, 그, 컬처 삼국지에서 제가 중국어 스피치 2위를 했기 때문에 항공료는 최저가로 아프리카 TV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는 거고 항공료가 지원이 되니까 가는 거고 뭐 비행기는 태워준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 숙소는 제가 그 뭐냐 중국 비자 발급이 될수 있는 최소한 등급의 3성급 이상의 호텔로 3성급 호텔로 진짜 그야말로 최저가 예약을 했고요. 심지어 그 시즌 할인까지 써가지고 예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권 비자 여권 이거 여권 제가 다시 발급을 해야 돼가지고 제 돈으로 발급했고 비자도 제 돈으로 심지어 원래 지금 4월 5일이 중국 청명이어가지고 중국 비자 센터가 오늘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급행 발급으로 끝내놨고, 그래서 돈더 들어갔고. 네, 일단 정말 저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중국을 다녀올 예정이라서, 일단은 뭐, 몰라, 그 쇼핑가를 구경을 하더라도 제가 아마 결제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진짜 정말, 최저 예산으로 갔다 올 예정이라서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제가 2007년에 중국 산둥반도에 갔다 온 이후로 무려 12년 만에 중국을 가요. 정확히 이제 11년 반 만에 중국을 가는데 네좀 좋은 컨텐츠 많이 이제 기획을 해놨으니까 좋은 컨텐츠 촬영해서 갔다 올 거예요. 아, 그리고 현지 중국어 통역은 이게 중국어 티처였던 페이님이 해주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스피치 1등한 미지수님하고 저하고 총 3명이서 한 팀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저만 숙소 다른 데고요. 네. 저는 숙소를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만 다른 숙소를 예약을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4월 10일 수요일에 출국을 해서 12일 금요일에
이제 서울에 귀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녀와서 또 사진도 보여주고 뭐 썰풀이도 하고 뭐 그럴 거니까. 아, 썰풀이는 수위 조절 좀할 거고. 네. 썰풀이는 수위 조절 좀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제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상하이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동영상은 업로드가 될 거니까, 뭐, GTTV 본 채널 풀영상, 네, 구독, 풀영상 두 채널 구독 해주시고, 아프리카 TV, GTTV도, 네, 즐겨찾기 추가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찬밥 못 올리는 그런, 약간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일상 사진들이. 제가 아직 유튜브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아직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에는 사진 업로드 못 하는데, 아프리카 TV 뭐 일상 게시판이라든지, 제가 SNS,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데는 제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계속 거의 매일 제가 SNS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 일상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제 SNS도 팔로우 해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 트위터까지. 네. 팔로우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네, 중국에 가기 전에 좀 이제 중국 가서 조금 필요한 물품들도 좀 한번 찾아보고, 그 전에 저 사순식이 판공성사 좀 끝내야 돼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오늘 서울 도심에 외출을 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저 외출 갔다 와서 오늘 밤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